이번엔 트랜스포메이션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은 위에서 살펴봤던 필터하고는 조금 다르게 필터는 데이터를 걸러내고 이런 것들인데 얘는 데이터에 걸러내는 게 아니라 스킵하는 거 없이 그냥 다 데이터를 다 받아서 어떤 형태를 좀 바꿔서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뚜렷하게 딱 구별하는 뭔가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필터는 그냥 전체 데이터가 100이 넘으면 그 중에서 걸러서 10만 가져가는 게 필터고,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은 100이 넘으면 100을 다 가져와요. 100을 다 가져오는데, 그 가져오는 방식을 좀 다르게 가져오는 거예요. 첫 번째 버프를 보면은, 버프 카운트랑 그 유사니까, 버프 카운트만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버프 카운트, 버프 사이즈가 있죠? 넘버 해서, 뭐예요? 숫자가 주어지면은, 그 숫자만큼 버퍼를 받아서 탁탁 던져내는 겁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로 start buffer every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number 주고 default로 null, 그죠? 어쨌거나 return 값은 observable, stream을 쏟아내는 겁니다. 볼까요? 예를 보면은 첫째 interval을 1초로 두고 있고 count를 3을 주고 있죠? 그러면은 세 개씩 버퍼를 만드는 거예요. 0, 1, 2, 3, 4, 5, 그죠? 두 번째 파라미터가 주어지게 되면 이 경우잖아요. 두 번째 파라미터로서 주어지게 되면은 여기에 세컨드 아규먼트를 갖는 경우죠. 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보면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인터벌은 1초고, 다음에 이번엔 3에다가 1이에요. 그러니까 쏟아내는 건 역시 3개씩 쏟아냅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터벌로 해가지고 1, 그러니까 버퍼를 만들어 나가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스타트 라인을 매 인터벌을 하나씩 한 단계씩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 2가 되면 두 단계씩 한다는 거죠. 위에 예제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나와 있죠. 같이 볼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로, 아직까지 이미트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로에다 1을 더 해서 제로 1이 만들어지죠. 역시 이미트하는 건 아닙니다. 3개가 안 됐으니까. 제로 1, 2가 됐으니까 이제 3개가 찼으니까 이미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인터벌로 1을 줬단 말이에요. 인터벌을 1을 줬다는 것은 0에서 1로 바뀌는 순간 그때 버퍼가 또 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또 다음 단계에서는 1, 2가 되고, 얘는 아직까지 이미트한 거 아닙니다. 얘도 이미트한 거 아니에요. 1, 2, 3이 되었을 때, 1, 2, 3이 되었을 때, 또 3개 샀으니까 이미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 2 이미트하고, 1, 2, 3 이미트하고, 2, 3, 4, 3, 4, 5, 5, 6, 7, 이런 식으로 딱 3개씩 하는 거죠. 그 단계를 1씩 주는 경우. 만약에 2를 주게 되면은 0, 1, 2 이미트하고, 2, 3, 4 이미트하고, 4, 5, 6, 이미터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게 버퍼 바이 카운트이고, 버퍼 바이는 그냥 이거 하나예요. 아규먼트가 하나 있는데 바이 이벤트를 주는 겁니다. 이벤트를 줬을 때 버퍼를 끝내고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버퍼 바이, 그냥 버퍼예요. 그냥 버퍼, 여기는 버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퍼 타임도 있습니다. 타임은 말 그대로 일정한 타임 스팬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크리에이션 인터벌을 줄수 있고, 좀 전과 마찬가지입니다. 스케줄러라고 또 하나 더줄 수가 있죠. 그래서 아규먼트가 세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볼까요? 첫 번째는 소스는 0.5초, 버퍼 타임은 2초니까 4개씩 쌓아야 되겠죠. 그죠? 0, 1, 2, 3이 아니라 지금 0, 1, 2, 3, 4, 5, 6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인터벌이 오고 이게 2초잖아요. 한번 그림을 그려서 보십시오. 그러면 0, 1, 2, 그리고 또 3, 4, 5, 6 이렇게 뭐가 맞춰질 거예요. 왜냐니까 요 인터벌이 시작할 때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0.5초 뒤에 이게 딱 나온단 말이죠. 그죠? 얘는 2초 뒤에 딱 나오는 거죠. 그럼 2초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2초 뒤에는 값이 바로 얘가 딱 나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3, 4, 5, 6, 첫 번째는 0, 1, 2가 되는데, 이거는 좀 논리적으로 깔끔하지가 않아요. 좀 깔끔하게 될 수가 있으려면 인터벌을 할때 바로 시작하자마자 0이 먼저 나오고, 다음에 5초 뒤에, 0.5초 뒤에 다음 인터벌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뭐가 짝이 맞는데, 또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버프 토글도 상당히 재미있는 알고리즘입니다. 패턴인데, 오프닝 시점을 줘주고, 클로징 시점을 줘줘요. 그래서 열고 닫고, 열고 닫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예제를 보면은, 일단 스트림은 1초마다 나옵니다. 1초마다 데이터가 나오는데, 여는 시점은 5초 뒤에 열고, 닫는 시점은 3초 뒤에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8초 뒤에 닫는 거죠. 시작부터 보면은. 그리고 또 다시 재차 여는 것은 또 5초 간격. 그러니까
매 5초마다 계속해서 열고 난 뒤에 매 3초마다 닫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소스 1초마다 나오죠. 1초마다 나오는 것이 버퍼 톡을 해서 스타팅은 5초 뒤에 스타트하고 스타트하고 난 뒤에 3초 뒤에 닫고 그죠? 근데 토글이잖아요. 토글이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열고 또 5초 뒤에 열고 또 그러고 난 뒤에 3초 뒤에 닫고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스택 브릿지를 한번 돌려볼까요? 돌려보면은 이렇게 일단 5초 뒤에 열겠죠. 1, 2, 3, 4, 5초 됐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3초 뒤에 버퍼를 쏟아내죠. 쏟아내고 그리고 또 5초 뒤에 열고 또 연구 난 뒤에 3초 뒤에 닫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4, 5, 6, 7, 9, 10, 11, 12, 14 되고 다음에 19, 20 나갈 거고 24 얼마 나가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24로 나가겠죠. 이렇게 나갑니다. 그게 버프 토글입니다. 이걸 숫자랑 바꿔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좀 또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버프 후에는 마찬가지 닫는 시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닫아라 라고 닫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터벌 있고 닫는 시점을 이렇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아규먼트가 이렇게 보다시피 펑션입니다. 그죠? 펑션이 아규먼트가 주어진다는 거. 펑션이 아규먼트로 주어진 거예요. 버퍼 후엔에서 5세컨 인터벌 하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맵이에요. 지금부터 맵을 컨캐트 맵하고 등등 있는데 요거는 기본적인 좀 지식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